예, 교수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지금 뉴욕에서 일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뉴욕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아, 네, 지금 뉴욕주가 단일 주 환자 수만으로도 세계 어느 나라보다 환자 수가 많은 곳이 되었는데요. 사실 이 중 대부분은 뉴욕시와 그 인근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뉴욕시 안에서도 통계를 보면 흔히 뉴욕하면 생각하시는 맨하탄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은 지역입니다. 여기 4월 12일 저녁 기준으로 현재 확진자가 10만 4,410명이 있는데요. 맨하탄은 713명, 브롱스는 1,543명으로 두 배가 넘게 차이가 납니다. 브롱스가 더 많아요? 네, 브롱스가 두 배가 넘게 더 많습니다. 그러면 그게 네, 어떤... 브롱스는 맨하탄에 비해서 저소득층이 많이 분포한 지역이고 가정 평균 소득이 맨하탄의 반이 조금 안 되는 곳인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해서 유명 연예인이 말했듯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을 가리지 않고 평등하게 대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이런 통계를 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진자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리를 걸어다니다 보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니는 사람이 한 태반이 넘게 있는데 예. 이게 문화적으로 마스크를 쓴 사람은 아픈 사람이다라는 한국과 반대의 인식이 있어서 그런 점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또 개인의 자유를 좀 침해할 수 없다 이런 인식이 있어서 좀 그렇기도 하고 아직도 정부 차원에서 일반 대중한테 적극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지 않고 있어서 그런데 이로 인해서 감염이 더욱더 확산이 되고 있는 점이 분명히 좀 있죠. 아직 안 쓰고 다닌다는 건 사람들이 아직 이 상황에 대해서 괜찮다고 느끼고 있는 건가요? 바깥에서 저희가 뉴스를 보면 미국 특히 뉴욕 근처는 거의 패닉 상황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뭐 병원도 날리고 네. 뭐 확진자 수, 사망자 수 계속 나오고 시신들은 처리가 안 네.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걸 눈앞에서 네. 보는데도 뉴욕커들은 아직은 좀 괜찮은 모양이죠? 그게 상황의 심각성이 떨어진다기보다는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마스크가 감염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는 데 대한 인식이 아직 개개인한테 강하게 있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마스크는 아픈 사람이 쓴다는 강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프지 않은데 왜 내가 마스크를 쓰냐라는 인식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뉴욕 근처에 많이 확산되어 있긴 하지만 이게 뉴욕 동부 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번져나갈 가능성도 꽤 있고 아마도 그래서 미국 전역에 대해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한 것 같은데 바깥으로 번져나가면 네. 제일 중요한 게 의료 시스템이 이 상황을 견뎌내거나 받아낼 수 있느냐인 것 같아요. 환자가 갑자기 몰릴 경우에. 그래서 뉴욕도 네. 힘들었는데 다른 지역들로 번져가면 더 심해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은 좀 낫습니까? 큰 차이가 없습니까? 감염 확산은 이미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하지만 미국에서 뉴욕 이외의 다른 도시들은 사회 구성원 간의 사회적 거리가 뉴욕만큼 좁지 않아서 적절한 조치가 사회적으로 이루어지면 사실 감염 컨트롤이 비교적 수월한 편이거든요. 사회 구성원 간의 사회적 거리가 그렇게 좁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많이 좁은 곳에 뺏어가게 모여 살지 않아. 예. 그래서 이게 사실 미국 정부가 앞으로 감염 대책을 어떻게 시행하느냐에 따라 저는 개인적으로 달렸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언론에서 보도되는 바를 보면 동부와 서부 그 해안가 지역은 굉장히 인사이트가 조금 있는데 중부나 남부 내륙 지방은 아직 그만큼 위기의식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서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죠. 교수님이 일하시는 곳은 응급실이죠? 그렇게 들었는데. 네. 그러면 이 코로나 환자들 중에서도 거의 호흡이 어렵거나 갑자기 실려온 환자들이 주로 가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뉴욕 그쪽에서는 확진자 숫자가 매일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 진단은 네. 정말 증상이 심한 분들만 네.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나라처럼 뭐 약간 좀 고열이 나요? 그러면 바로 시행을 진단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 저희 현재 뉴욕시 같은 경우는 병원마다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한데 대부분은 아직까지는 의료 자원이 모든 환자를 다 감당이 안 돼서 증상이 심해서 병원이 입원하기로 결정한 중증 환자분만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어떠세요? 그럼 앞으로는 뉴욕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좀 더 환자가 늘어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까? 아니면 조만간 피크를 찍고 나아질 가능성이 큰가요? 뉴욕 시 기준으로 보면은 이번 주에 들어서 여러 가지 뭐 신규 환자 수나 뭐 입원 환자 수, 사망 환자 수 이런 중증 환자 지표에서 호전을 보이고 있고 저를 비롯한 다른 병원에 있는 저희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환자 수가 지난주나 지지난주에 비해서 확실히 줄었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직도 검사가 중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고 아직 입원되지 않고 테스트가 안 되는 경증 환자분들이나 무증상 환자분들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더 철저하게 시행하면 아마도 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잘안될 경우에는 다시 경증 환자분에서 감염이 증폭돼서 언제든지 3월처럼 이렇게 재난 상태로 돌아갈 수 있겠죠. 이대로 이렇게 잠잠해질 수도 있고, 또 다시 증폭이 돼서 더 큰일이 네, 벌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확률은, 하지만 바람은 이대로 좀 잦아들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의료진의 아이, 그 바람이야. 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일 텐데, 네. 그래도 확률적으로는 잠잠해질 가능성이 크냐, 번질 가능성이 크냐는 그것도 좀 어리석은 질문입니까? 그거를 판단할 수 있기까지 아직 충분한 데이터와 시간 데이터가 없는 것 그러면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는 뜻이네요, 결국. 같아요. 네. 이게 환자들은 직접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주로 어떻게 치료하고 계세요? 주로 이제 중증 환자들을 많이 보실 텐데. 환자분들은 사실 이게 호흡기 증상으로 많이 오시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뭐, 설사로 오신다든지, 다른 증상으로 오시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나 경증 같은 분은. 그래서, 보통 대부분은 열이 좀 있으시고, 산소 포화도가 보통 정상이 95% 이상이 돼야 되는데, 경증 같은 경우는 뭐, 한 90, 80대 정도 나오시고, 심한 경우는 한 뭐, 50, 60 이렇게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숨을 좀 빨리 쉬시고, 호흡이 가쁘다. 네. 그러면 그건 치료는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되고 있어요? 치료는 일단 산소를 좀더 달아서 산소 포화도를 일단 좀 높여야 되고, 그리고 조금 더 중증 환자분인 경우는 이제 심장 기능이 좀 나빠지거나 여러 가지 다른 기관들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 가지 다양한 치료법이 사실 많이 듭니다. 치료제로 쓰고 있는 약은 좀 어느 정도 듣는 편입니까? 아니면, 아유, 이거 치료제라고 보기도 어렵다 싶은 상황입니까? 사실 그 치료제를 가지고 이제 연구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이 치료를 하는 군과 치료를 하지 않는 군으로 이렇게 대조군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스터디를 잘한 스터디가 많이 없거든요. 사실 그게 효용이 얼마나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이게 요즘에는 혈장 치료라고 하는 것도 한다 하던데, 완치자의 혈액을 감염자에게 네. 주입을 해서, 혹시 네. 그게 치료법이 된다면, 한 사람의 네. 완치자의 혈액에서 몇 사람 정도를 치료할 수 있습니까? 현재 그 대한적십사에서 그 헌혈 기준을 보면 한국 같은 경우는 2주에 한번할때 500ml 정도를 헌혈을 하시는데 한번 하고 나면 2주 안에 반복을 할수 있게 돼 있거든요. 지금 거기 스터디에 관해서도 연세대에서 최근에 며칠 전에 논문 낸게 있는데 2명을 가지고 대상을 하셔서 사실 이게 획기적인 치료법이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서 한 명을 하면 한명 치료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뭐 증폭시키거나 배양해서 많은 분들에게 쓸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군요. 네. 처음에는 이 병이 노인이나 기저질환 있는 분들에게만 좀 위험하지 젊은 분들은 괜찮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실제로는 젊은 분들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처음에 생각했던 네. 거와는 다르다는 말씀들도 하세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 처음에 그 독감과 비슷하다는 얘기가 나온 이유가 우한에서 발표된 데이터를 보면 사망률이 독감보다 조금 높게 나와서 아, 뭐 독감, 좀 심한 독감 정도가 아닌가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감염이 번져가면서 이탈리아나 스페인, 그리고 미국에서도 정말, 존중도가 훨씬 높아서 지금 현재 발표된 통계로 보면 일반 독감 사망률이 작년 기준으로 0.1% 정도 되는데 네. 지금 현재 미국 사망률만 보면은 3.7%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3.7. 사망률이 3.7배가 더 높은 거예요. 0.1인데 3.7이다. 아직 유행 초기에 있어서 중증자 대상으로 지금 통계가 잡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긴 한데 유럽이나 다른 유럽,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같은 경우를 보면 사망률이 사실 10%가 넘어요. 그러면 절대 독감이라고 부를 수는 없죠. 원래 독감도 젊은 분들이 걸려도 건강해도 사망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걱정스러운 건 네. 이게 젊은이들에게는 괜찮은 게 아니라면 뭔가 새로운 공포가 또 생길 네.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어떻습니까? 옛날 독감하고 비교해 보면. 건강한 젊은이들에게는 상대적으로 가볍게 지나간다는 말이 꼭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면, 이상일병 환자분들 중에 제가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됐던 경우가 대부분 정도 되거든요. 3명. 20~30대가 3명 정도. 네. 근데 그중에 한 분은 20대셨는데, 결국 사망하셨습니다. 그건 20대 젊지만 바이러스를 이겨낼 면역력 그런 게 약해서 그런 겁니까? 네. 그런 사실,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는 2주 전에 수술을 하신 게 있었는데 그 수술이 뭐 그렇게 복잡한 수술이 아니어서 면역력을 크게 저하하거나 그럴 만한 이유는 없었거든요. 알겠습니다. 보통 독감도, 일반적인 독감도 젊은 층이 감염되었다가 폐렴으로 확산되고 결국은 사망하는 경우들이 과거에도 있었어요. 전체 통계는 사실 나이별로 사망률이 아직 제가 기억하는 대로 나오는 건 없어서 예.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응급의학과 12년 하면서 젊은 사람이 독감으로 돌아가시는 걸본 적은 없는데요. 아, 그 이번 바이러스가 좀 특이하긴 하군요. 예. 이거는 사실은 경제활동 하는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질문일 수 있는데요. 사람들은 이제는 뭔가 좀 약간 가라앉으면 우리도 슬슬 경제활동을 할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걱정은 네. 지금 이렇게 경제활동을 거의 못하게 만들어 놓은 이 상황이라면 앞으로 좀 잔잔해지고 이 의료 시스템도 환자들을 감당할 수 있게 유지되지만 예전과 비슷한 혹은 유사한 수준의 경제 활동을 다시 하면 다시 확산될 거다. 그러니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우리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뭐 최소 1, 2년 사이에는 예전으로 못 돌아가느냐. 이제 그게 궁금한 건데요. 사회적인 활동의 정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예상해야 되겠습니까?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게 예전과 똑같은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사실 그렇게 되기는 단기간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이렇게 락다운 상태로 유지하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긴 하죠. 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데미지를 줄이는 차원에서 조금씩 조금씩 경제활동이나 이런 활동을 시작하셔야 되는데, 이제 시작하실 때도 사회적 거리를 지키셔야 되고, 마스크를 항상 쓰셔야 되고, 그러면 보통 저희는 자영업하는 분들은 저녁 때 회식도 좀 하고, 또 가끔 문화 공연, 여행 이런 분들은 또 비행기 타고 어디 가기도 하고, 또뭐 그런 네. 것들은 못 한다는 뜻이네요. 그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비행기를 탈 수는 없잖아요. 그게 예. 단기간에 이렇게 회복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은 감염자가 그렇게 계속 많고 퍼져가니까 그렇지만 한국은 하루에 100명 이하로 신규 감염자는 떨어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백신이 나올 때까지,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대부분 한 네. 번씩은 다 걸리게 될 거다, 이렇게 예상하세요? 한국은 사실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라서 네. 전 세계 상황을 봤을 때 그렇게 방역을 잘하고 있는 국가가 사실 몇개 없죠. 알겠습니다.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은 대개는 투자하는 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언제쯤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들이 가장 많은데, 불확실하다고는 하시겠지만, 혹시 이렇게 질문 드리면 어때요? 예를 들면, 교수님 아주 친한 친구나 가족들 중에 내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사라질 걸로 보고 위기가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뭐 토지나 공장을 사들여서 뭔가 사업을 해보겠다라고, 예를 들면 친동생이 누나나 이렇게 해도 돼라고 네. 물으면 뭐라고 답해 주시겠어요? 아, 글쎄, 저는 사업을 한 사람이 아니라서 맞아요. 제가 하는 예. 조언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사실 별로 알 수가 없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사실 경제는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사이클이 항상 있는 거고, 지금까지 경제가 좀 괜찮은 편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호황기를 달려오다가 네. 점점점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면서 그 문제들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위기를 통해서 그 문제가 구조적인 문제들이 노출이 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가 완전히 무너질 건가? 라고 물으면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드러나겠죠? 대략 우리가 이렇게 늘 바이러스를 조심하고 살아야 되는 거는 한 1, 2년 정도는 그럼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아마 최소한 그렇지 않을까라고 최소한. 생각합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1일부터는 다시 경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 같던데 좀 어려울 걸로 보셔요? 경제활동을 예전처럼 완전하게 시작하겠다는 말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제일 강한 게 뭡니까, 뉴욕에서는? 지금은 통행금지는 아니고, 네. 회사는 못 다니나요? 아니, 학교는 당연히 문을 안 열었을 거고. 학교는 퍼블릭 스쿨 같은 경우는 문을 닫았고, 네. 회사도 대부분은 이제 집에서 재택근무하는 걸로 해서 운행되고 있죠. 아, 그런데 5월 1일부터 뭔가 새롭게 좀 푼다면, 출퇴근은 하세요. 계약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뜻인가 봅니다. 네. 그리고 산업도 직종에 따라서 다를 것 그렇겠죠. 같은데요. 다양하게. 모든 네. 산업을 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단계적으로. 백신은 대개는 연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학 전문가들은 백신도 열심히 개발하면
한 1년 안에는 나올 겁니다 하는 분도 있고, 들어보면 백신이라는 게 과연 나올까요? 하고 회의적인 분들도 계셔요. 네.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백신을 연구를 열심히 하는 건참 바람직한 상황이지만, 네. 백신 연구라는 건 열심히 한다고 해서 시간이 단축되는 거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최소한 아무래도, 네, 이 2년은 걸리지 않을까요? 정말 효용이 있는, 그러니까 임상적으로 괜찮은 백신을 만들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백신도 나왔으니까 이제 됐어요가 아니라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네요. 네. 현장에 있는 의사로서 우리나라가 또는 세계가 지금이라도 좀 준비하든가 이걸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혹시 있으세요? 마지막으로 그 질문 좀 드려볼게요. 한국은 사실 방역을 정말 잘한 몇안 되는, 세계에서 정말 몇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 잘하시는 것만큼 계속 열심히 잘하시면 가능하죠.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상황에서 제일 타격을 받은 분야 중에 하나가 의료계인데, 수많은 병원에 있는 의료진들이 보호 용도 같은 것이 너무너무 부족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일선에 나가면서 정말 위험한 상황에 많이 노출이 되거든요. 보호 응급 의료 그리고 장구들, 예.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인해서 병원에도 경영난이 오는데, 그렇기 네. 때문에 꼭 필요하지 않은 의료진들은 해고가 되었든지, 아니, 의사들이 더 필요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병원들에서 해고를 생각해요? 이런 경우에는 모든 의사가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아. 의사 중에서도 다양한 스페셜티가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필요한 내과 의사라든지 응급외과 의사라든지 이런 직종이 있고, 나머지 그런 종의 의사들 같은 경우는 필요가 없으니, 하지만 월급은 계속 나가게 되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해고를 하든지 아니면 무급휴가를 주든지 하면서 점점 이제 타격이 가고 있어서. 코로나 아닌 일반 환자들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까, 미국은? 네, 일반 환자는 지금 현재 많이 줄었습니다. 그건 환자가 발생해도 못 봐서 그래요? 아니면 실제로 사람들이 건강해지거나 위생적이 돼서 일반 다른 환자들은 안 생겨요? 아, 실제로 환자들이 정말 아프지 않으시면은 집에서 가능하면 머물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요. 알겠어요. 예. 뭐, 그러니까 더 병원에는 안 오시겠네요. 그죠? 네. 우리나라에서 좀 뭔가 코로나를 좀 연구를 해서 세계에 도움을 주면 좋겠는데, 우리도 정신이 없어서 그런가, 뭐,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면서요? 네. 네, 한국에서 사실 이번에 굉장히 잘한 점들이 많아서 그런 거에 관한 연구가 나와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만큼 많이 나오지 않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 점이 많이 있죠.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 저 요즘 더 많이 바쁘실 텐데,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리고 꼭 건강하십시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